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송은아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전국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비와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일부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는 내일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날씨 자료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충청권과 강원도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소나기 구름은 오늘 저녁에 약화 소멸되겠지만 내일도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상황을 통해 비와 소나기의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상공, 구름과 공기의 성질을 보여주는 위성 영상을 보시면 이 제주도 부근을 경계로 북쪽은 붉은색의 건조한 공기가 남쪽은 녹색의 수분한 공기가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주도 부근에서 북쪽으로부터 부는 건조한 바람과 남쪽으로부터 부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만나서 시계 반대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기압골이 발달했는데요. 여기엔 두터운 구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압골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주도에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신에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제주도 부근에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제주도의 빗줄기는 굵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남풍을 타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도 내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로 대기가 불안정해진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이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대별로 비가 내린 지역 보시겠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표시된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를 살펴보시면요. 제주도의 비는 내일 종일 내리겠고요. 남해안은 낮 12시 이후, 그러니까 오후부터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 그리고 남풍에 실려온 수증기가 지형에 강하게 부딪히는, 그래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제주도 산지에는 150mm 이상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10에서 60mm입니다. 다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소나기 내린 지역 보시면요. 지금 내리는 소나기는 오늘 저녁 9시를 전후에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소나기는 낮 기온이 오른 12시 이후에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나기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1km보다 짧은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비나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선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도심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수도권과 일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낮 기온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2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올라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피해 없도록 기상청에서 매일 11시 30분에 발표하는 폭염 영향 예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는 제주도와 동풍이 불며 흐린 날씨를 보이는 동해안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동해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시속 35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최대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까요. 해상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에선 노을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은 동해안, 제주도 해안,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고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은 천문 현상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까지 겹쳐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